저도 사실 선배님한테 서운한 게 왜? 하나가 내가 뭐? 제가 아까 이제 대기실에 또 인사를 드리러 또 갔어요. 너무 오랜만에 뵙고 하니까 보통 이제 오늘 노래하러 나온 거니까 그래 노래 잘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동훈아 오늘 마술 잘해라 이러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라고 이제 대기실에 와서 제가 한참 생각을 좀 하다가 예. 땀나. 사실이긴 합니다. 네, 사실이시잖아요. 사실이에요. 솔직히 노래 얘기는 1도 안 했어요. 동훈아 그래 마술 기대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마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서로 그러면 비기걸로 하죠. 네네네. 아쉬운 거는 비기걸로 알겠습니다. 오늘 우리 동훈 씨를 모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유스케엑스 미션 위드 유 90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나와주셨는데 과연 오늘 어떤 곡 선곡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동훈 씨가 선곡 고민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후보곡 뭐뭐뭐뭐 있었어요? 되게 많았다면서요? 네, 좀 많이 일단 보내드렸었는데 뭐 All of My Life, 박원 씨 노래, 뭐 노력, 그리고 뭐 이하이 씨 한숨, 하동균 선배님 뭐 그녀를 사랑해줘요 등등 되게 많이 또 보냈었어요 처음에. 잠깐만, 그녀를 사랑해줘요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이거 무반주를 해도 살짝 한 번만 좀. 네네. 너는 모르지, 너만 모르지,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걸음이 느린 내가 너를 잡지 못해서 내 자리 뺏긴 아픈 사랑을. 어울린다. 어울려. 감사합니다.